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짠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발효 음식.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매운맛 고추장이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즐겨 먹어온 고추장.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맛으로 손꼽히는 것은 단연 순창고추장이라는데,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맛으로 고추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순창고추장의 역사와 함께 매워도 자꾸만 당기는 맛, 고추장 숯불갈비와 민물 매운탕까지, 세월과 손맛이 빚어내는 순창고추장 밥상을 만나본다. 예부터 옥천골이라 불릴 만큼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는 곳 순창. 해발 300m, 노령산맥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옹기형 분지로 연평균 섭씨 13도의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는 천혜의 고장이다. 남다른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일찌감치 다양한 발효 음식이 발달해온 순창. 그중 으뜸은 단연 고추장이다. 순창 읍내로 들어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아미산 자락의 고추장 민속마을. 고추장 명인 40여 명이 모여 사는 이곳은 옛날 방식 그대로의 전통 제조 기법을 이어가며 순창 고추장 특유의 맛을 지켜가고 있다. 그 이성기 씨가 서울서 이제 그 임금님 시험을 봤다고도만요. 시험을 봐놓고 그 산안이라고 한 동네가 있어요. 구리면 그 어느 농가집이를 가서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한계로 보리밥에다가 꼬창에다가 그렇게 밥을 차려줬는가 합디다. 그런 게 그 밥을 먹은 게 그 꼬창이 너무나도 맛있어. 응? 그래갖고 순창 꼬창이 유명해요. 고려 말 순창의 한 농가에서 고추장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조선 태조 이성계. 임금이 되어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았던 것이 바로 순창 고추장이라는데, 그때 이후로 고추장은 줄곧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랐을 뿐 아니라 1800년대 가정 살림을 담은 책 귀합총서에서도 팔도의 명물 중 하나로 소개됐을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집니다. 몇백 년에 걸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순창고추장. 그 비결은 무엇일까? 평생을 순창에 살며 고추장과 함께해온 문능자 할머니.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요즘도 직접 장을 담그느라 바쁘다. 여기 꼬두밥을 찌면은 술밥 맹기 찌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찌그렸어요. 여기다가 물을 주었어. 그래서 야가 촉촉해요. 밥 잘 됐나요? 오늘 어떤가요? 잘 잤어요. 네, 잘 익었어요. 고추장을 담글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고두밥. 물기가 없이 꼬들꼬들하게 밥을 지은 다음 그대로 퍼서 한 소끔 김이 빠지길 기다리면 된다. 순창은 딴 지역하고 틀려서 고추장을 담으려면은 이렇게 도나 콩하고 쌀하고 이렇게 띄워서 시루에다 쪄갖고 빵가 가지고 이렇게 도나스 맹기 만들어서 걸어서 띄워야 돼요. 띄워서 전부 고추장을 담으니까 고추장 맛이 더 맛있어요. 특혜고. 순창 고추장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메주. 보통 음력 10월에 메주콩을 쑤어 겨울철에 메주를 띄우지만 순창에선 처설을 전후에 고추장용 메주를 별도로 띄운다. 그런 다음 넉 달쯤 숙성시켰다가 곱게 빻아서 음력 동짓달에 고추장을 담가야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고 맛도 깊어진다. 고두밥에 김이 빠질 때쯤 미리 고아둔 엿기름물과 함께 곱게 빻은 메주가루를 넣는 할머니.
이때 보드박과 메주가루가 엉기면서 멍울이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여러 번 문대서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야가 이제 이렇다면 찹쌀이 겁나게 찰지거든요. 근데 이 메주가를 치면은 야가 심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버글버글버글 자기 몸뚱아리를 그냥 이렇게 삭히분단 말이요. 찹쌀이 못 이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놔두면 이제 물 겸, 죽 겸, 밥 겸, 밥이 이렇다면 대대된 밥이 죽이 돼요. 한 3일 놔두면, 3, 4일 놔두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꼬치가리를 하고 간장하고 소금하고 쳐서 간을 맞춰요. 그렇게 담아요, 순창 고추장. 찹쌀밥과 메주가루를 잘 섞어 3, 4일 숙성시킨 후엔 고춧가루를 넣을 차례. 가을철에 미리 색이 곱고 매운 고추를 골라 씨를 모두 털어낸 다음 곱게 빻아둔 것을 쓴다. 고추가 좋아야 고추장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꼬치를 좋은 걸 사야 돼요. 근데 우리 순창은 이 민속마을하고 한데는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요. 좋은 꼬치만 따서 주기로. 그래갖고 오기 때문에 꼬치는 다 좋아요. 일조량이 풍부한 순창에서 재배된 고추는 햇볕에서 잘 건조시킨 태양초로 빛깔이 좋은 것은 기본. 맵고도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라는데 때문에 순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일절 쓰지 않고 오직 순창에서 재배한 고추만 고집. 특유의 알싸한 맛을 지켜가고 있다. 고춧가루를 넣어 고운 색으로 물든 고추장. 이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는 일만 남았는데 간장을 넣고 여러 번 저어주어야 잘 익으며 끓어오르지 않고 간도 고루 든다. 이대로 놔두면 이제 사가요. 고추장이 쌀이 있은 게 좀 거칠어도 맛은 있어요. 몽골디 몽군 놈보당 옛날에 엄마들 그래서 전통 고추장을 찾거든요. 손님들이 요런 고추장을 찾아요. 온화하고 습한 본지형 기후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기로 소문난 섬진강의 지하 안반수, 그리고 순창의 맑은 자연에서 키워낸 식재료로 만들어 유난히 맛이 좋은 순창 고추장. 태양초의 색깔 그대로 붉은 빛을 품고 촉촉한 질감에 깊은 향을 머금고 있다. 우리 여기치는 달지를 그렇게 안 달거든요. 옛날 그 고추장이라 메주가리 만들어서 담은 게. 그러면 그렇게 달지도 않고. 다른 그릇에 옮겨 담기가 버거울 정도로 찰진 순창 고추장. 오래 묵힌 것은 약으로 쓴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 열 가지 반찬을 내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순창 고추장의 힘. 그 맵고도 알싸한 맛이 궁금하다. 예부터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해 간단히 먹는 음식이었던 비빔밥. 하지만 고추장 맛을 자랑하는 순창에서는 비빔밥이야말로 지역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상찬이라는데 따로 상차림을 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흔히 먹는 나물 몇 가지만 있으면 준비 끝.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자체로 맛깔스러운데 단출해 보여도 가장 한국적인 맛을 내는 순창 고추장 밥상. 밥알 속으로 차지게 파고든 고추장은 달거나 맵고 짜지 않으며 알싸한 맛을 품고 있어 저만치 달아난 입맛도 되찾아오기에 충분하다. 근데 일도 좋아하고 고추장 담는 것도 좋아하고 고추장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고추장을 담고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추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고추장이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정성을 다 들이갖고 이렇게 간을 맞춰서 담아놓으면은 너무너무 그 좋은 것 있지요. 그래서 그냥 그것다 대고 추미를 붙이고 저는 그냥 고추장을 담아요. 항상. 고추장 맛이 좋은 순창에서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음식이 있다. 고추장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숯불구이 전문 음식점. 전국에 흔한 것이 돼지고기집이지만 이곳에선 한 가지 차별화되는 메뉴가 있다는데 바로 순창표 고추장을 사용한 돼지고기 숯불구이다. 아, 이 양념은요, 그 과일, 주로 그 무를 중심으로 해서 배, 사과, 대추, 그런 밤, 이런 그 우리가 먹어서 좋은 그런 과일들이 약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물로 육수를 만들어가지고 약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재워놨다가 초보를 굽고 그 다음에 재벌을 구워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재운 양념에 들어간 것이라곤 육수를 내기 좋은 각종 과일이 전부.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고추장을 단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초벌에 고추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불판에서 그 타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초벌을 구워주고 다음에 매운 숯불구이 때 두 번째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서 제맛을 내고 있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한 돼지고기를 그대로 숯불에 구우면 고기가 익기도 전에 양념이 타버리기 마련. 그래서 먼저 돼지고기를 과일 육수에 일주일 정도 재웠다가 특유의 잡냄새를 없앤 다음 숯불에 올려 초벌로 구워낸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과일 육수를 살짝 끓이다가 초벌 구이한 돼지고기를 넣은 다음 고추장 양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고추장도 당연히 순창표다. 그 다른 전통 고추장은 찹쌀 또 쌀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 고추장은 찹쌀과 무화과 매실이 첨가된 고추장입니다. 특별히 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맛이 깊은 순창 고추장. 하지만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 요리엔 무화과와 매실을 첨가한 것이 제맛. 돼지고기의 퍽퍽한 육질을 부드럽게 살려주며 적당히 매콤하고 짜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품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하는 음식이다. 장류는 한국의 맛을 내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본은 봉고장의 순창입니다. 그런데 봉고장이 제일 양념을 맛있는 양념을 갖고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정작 고추장으로 무슨 요리를 내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고추장으로 숯불구이를 만들면 어떨 것이냐 해가지고 그 숯불구이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추장과 돼지고기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순창의 숯불구이 밥상. 숯불에 초벌로 구워낸 돼지고기는 고추장 양념을 익고 다시 한번 구워지는데 돼지고기의 두툼한 육질 속으로 혀혀이 스며드는 고추장 양념. 은근한 숯불 위에서 맛깔스럽게 익어가는 풍경에 군침이 절로 돈다. 혀가 아릴 만큼 독하게 매운 것이 아니라 코끝이 찡해질 정도만 매운맛을 내는 것이 감칠맛 그 자체. 한번 젓가락이 간 이상 누구라도 쉽게 멈출 수 없는데 고추장 맛이 그렇듯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음식이다. 순창 사람들이 상당히 홍도가 좋습니다. 우선 순창 사람들이 그 고추장에 대한 음식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반가라고 하고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꼭 순창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저희 그 숯불 구이를 1등 식품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 맛을 자랑하는 한국 음식으로 대표할 수 있게끔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섬진강이 굽이쳐 내려오는 고장 순창에 고추장 말고도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팔덕면에 자리하고 있는 한식당. 민물 매운탕이 맛있기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는데. 여기 건질까요? 매운탕 거리가 되는 생선들을 특별히 보관해두는 곳이 있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냇가. 적당한 유속으로 흘러가는 물이라 민물고기가 몸속에 품고 있는 흙을 저절로 헹궈낼 수 있어 좋다. 저희는 항상 보관을 여기다 합니다. 자연의 맛을 좀 느끼기 위해서. 물이 흐르는 물이니까 그 산소 공급을 안 해줘도 먹이가 이렇게 죽거나 그런 일은 없죠. 병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외모는 못생겼지만 민물 생선 중에서 맛 좋기로 유명한 메기. 몸에 비늘이 없고 끈끈한 것이 특징이라 예전엔 점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몸집이 크고 쫄깃한 맛이 좋은 메기는 매운탕 재료로 1등이다. 큰 거 있는데 아무래도 적당한 중간 정도 크기가 맛이 있죠. 큰 것보다. 너무 적어도 좀 안 좋고 커도 안 좋고 중간 정도 저리가 좋습니다. 섬진강과 가까운 덕에 민물고기 요리가 발달했던 순창.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덩치 큰 메기는 요긴한 양식거리가 되었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만들어 먹던 요리는 매운탕. 메기 손질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맛을 낼 수 있다는데 신선한 상태로 잡아온 메기는 배를 살짝 갈라 내장을 빼내고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준다. 쓸개가 있어요. 파란 그 조그만 쓸개가 있는데 거기 터지면 좀 쓴맛이 나고 안 좋죠. 그러니까 항상 그 손질할 때 그 쓸개를 좀 조심해서 따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피 같은 게 없이 이렇게 깨끗이 해주셔야 냄새가 좀 덜 나고 그렇습니다. 건져지잖아요. 내장을 뺀 메기는 다른 생선처럼 토막을 내지 않고 한 마리씩 통째로 건져 먹을 수 있게 손질한다. 이제 매운탕에 들어갈 각종 채소를 준비할 시간. 대파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어슷 썰고 고추와 양파, 깻잎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둔다. 메기 매운탕이거든요. 담백하고 피부에도 좋고 스테미나 음식에 최고라고 그래서 그런지 매기 매운탕을 많이 찾고 있어요. 채소가 준비되면 매운탕 육수를 만들 차례. 전라도 음식답게 들깨를 곱게 갈아 그 즙으로 육수를 내는데 이때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함께 넣어야 매기 특유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다. 믹서에 간 들깨즙은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체에 걸러 찌꺼기를 걷어낸다. 저 직접 집에서 담은 된장하고요. 들깨, 제가 직접 농사진 거거든요. 이렇게 갈아놓으면 아무래도 신선한 맛도 떨어지고 맛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그때그때 갈아서 이렇게 같이 해야 제맛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맛은. 정성이잖아요, 음식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운탕을 끓일 차례. 부드럽게 걸러진 들깨 육수를 뚝배기에 부은 다음 부들부들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시래기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끓여준다. 이게 순창에서 난 고추거든요. 고추인데 이거 말려서 불려서 이렇게 갈아놓은 양념장이에요. 고춧가루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추를 말린 거 그거를 직접 사용을 하면 참 맛있어요. 음식에는.
순창 음식답게 고추 양념이 빠지지 않는 법. 하지만 일반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대신 고추를 통째로 말렸다가 물에 불린 후 그대로 부드럽게 갈아서 양념장으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은 이렇게 처음부터 안쳐버리면 아무리 해도 비린 맛이 나요. 그리고 물 끓은 다음에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끓은 다음에 넣으면 거의 비린 맛이 없어요. 뽀얀 들깨 육수에 고추 양념이 되어 얼큰하게 끓어오를 때쯤 통째로 손질한 멸기와 함께 민물 새우를 가득 넣어준다. 새우는 민물 새우나요? 네, 민물 새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에서 저희 집 아저씨가 잡아와요. 새우를 넣으면 맛이 어떤가요? 시원하고 맛있죠, 훨씬. 멸기를 넣고 5분쯤 끓으면 양파, 깻잎, 홍고추를 올리고 후춧가루와 들깨가루를 적당히 넣어 양념을 마무리하는데 화학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재료로만 맛을 낸 매기 매운탕. 옛 추억이 그대로 녹아있는 향토 음식이다. 옛날에 많아가지고 아버지들 막 고기 잡으러 가면 따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잡기가 좀 힘들어요. 자연산은 쫄깃하면서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있고 자연산 맛보다는 양식은 좀 맛이 떨어지죠. 쫄깃한 맛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고소한 들깨 육수에 맛깔스러운 고추 양념으로 얼큰함을 더한 순창의 매기 매운탕 밥상. 민물고기 중에서 스테미너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매기를 통째로 넣어 걸쭉하게 끓여내 맛도 영양도 으뜸. 기름지면서도 비린내가 나지 않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 특히 멸기에 두툼한 살집을 떼어 국물과 곁들여 먹으면 입에서 얼큰하게 풀어지는 것이 둘이 먹다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맛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피곤함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앞으로 맛있게,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더. 전통적인 거. 이렇게 자연의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이렇게 반찬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하는 제일 역할인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의 기본이자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고추장.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온 후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양념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맵지만 짜지 않고 적당히 단맛을 내 우리의 입맛을 되살려주는 명품 고추장은 순창의 오랜 자랑이다. 맑은 물과 온화한 기후를 미천삼아 고추장의 명가로 우뚝 선 순창. 그곳에서 만난 비빔밥과 고추장 숯불구이 그리고 멸기 매운탕 한 그릇으로 가장 한국적인 매운맛을 뜨겁게 느껴보자. 재미있다 한 게 일을 하지 힘들면 못 해요. 뭐 한 일이든지. 내가 아무리 된 일을 해도 재미가 있다 한계로 일을 하지 힘들다면 못 하죠. 못 해. 재밌어요 항상. 저는 재밌어. 이런 것도 재밌고 손님들이 와서 저를 찾고 있으면 더 재밌고 어디 가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손님 왔은 게 엄마 언니 옷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시면은 손님들이 와서 나를 돈을 보태준 것보다도 이 나를 찾는다는 그 생각으로 너무 좋아요.